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컴업 2021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오는 11월에 개최될 컴업 행사의 본격적인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컴업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K-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 마련 등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글로벌 소통과 교류 행사로 2019년에 컴업이란 브랜드로 시작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컴업 2021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내 창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4개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총 21명으로 구성된 컴업 2021 조직위원회는 안성우 직방대표와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 전문가 19명이 조직의 위원으로 위촉돼 3개 분과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우리 컴업이 전 세계 5대 스타트업 행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이자 또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컴업 2021 조직위원장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여러 스타트업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또 자긍심을 갖고 또 성공적인 행사가 또 되고 또 여러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컴업 2021 조직위원회는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행사를 기획하는 등 민과 관이 협력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